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친환경 수소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 도시를 꿈꾸는 포항은 경북 최대 규모의 상용 수소 충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수소차 생태계 조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3천여 제곱미터 터에 수소 충전기 2기가 마련됐습니다. 시간당 200kg을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으로 하루 최대 수소버스 16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도 빨라 1시간에 버스는 10대, 승용차는 40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소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 지역의 시민들에게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이용과 편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경북 동해안권에 상용 수소 충전소가 없어 구미나 상주, 울산 등 타 지역까지 가야 했지만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수소차 보급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내년까지 수소차 구매 보조 지원 사업에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해 수소버스 등 수소차 99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118대 이상 전환을 목표로 지역 기업들과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 수소 차량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포스코도 ESG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또 2025년 영일만 산업단지에 액화수소 충전 기반 시설과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등을 갖춘 복합 충전 시설까지 완공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산업 등등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가 돼서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데도 크게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포항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성공해 친환경 수소도시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포항시가 오징어 등 주요 수산자원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어선 톤급별로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올해 지난달까지 어획량은 900톤으로 2016년과 비교해 94% 급감했으며 위판 금액도 82% 감소한 1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9월 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이 오늘 재건축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은 12,400제곱미터에 연면적 5,700제곱미터 2층 규모로 2025년까지 1층에는 점포 50여 개, 2층에는 식당가와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섭니다. 또 전용 주차장은 연면적 4,100제곱미터에 승용차 2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 영덕시장은 2021년 9월 4일 새벽 큰 불이 나면서 80개소의 상가와 건물 전체가 전소됐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